그런데 영국에, 아니, 일본에서요, 미인대회 우승자가 위안부 관련해서 정말 할말 정확하게 했다면서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2012년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자인 일본의 요시마스 이쿠미가 지난달 미국 CBS 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우익들의 발언에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일본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거세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네. 무식한 뭐 미인이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둥, 뭐,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그러니까 각종 인신공격과 지금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뭐, 그러니까 일본 그 미인 대회 우승자가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일본인으로서 이런 발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사죄하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시마스 이쿠미인데, 미스 재팬인가요? 우리를 지금 미스 코리아 같은 데서 우승한 네,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요시마스는 26살이고요. 네. 일본인 최초의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자입니다. 네. 당시 이 대회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렸는데요. 네.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일본인 최초 우승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본 열도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아. 그가 또그 사학 명문인 그 도쿄의 세이신 여대를 졸업했다는 점도 화제가 됐는데요. 아. 이 대학은 네. 뭐 지금 현 미치코 일본 왕비, 그리고 네. 또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 그리고 한국의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졸업한 그 귀족학교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명문대를 나온 미인대회 우승자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 같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한중일 3국 기자 교류 네. 차원에서 네. 일본 기자 5명, 중국 기자 4명과 함께 같이 한국 기자 5명에서 14명의 3국을 돌아봤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일본 기자가 저에게 위안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네. 위안부 문제 이미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라고 하느냐. 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의 그 고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네. 한국에 있는 여인들은 네. 부끄러움도 모른다. 어떻게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을 네. 스스로 밖으로 자기가 그런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네. 그랬습니다. 아. 일본의 학자들에 따르면 약 5만 명에서 20만 명의 위안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네. 52%가 우리 조선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한 위안부는 237명이거든요. 네. 계산해 보면 한 1%뿐이 그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아, 그것도 네. 30, 40대까지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0년대, 즉 자기가 60세가 넘어서야 그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그 실상을 얘기를 해줬더니 네. 그 바로 기자가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나중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네. 이러한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네.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마스 이쿠미. 자, 미인대회 우승자인데 그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했는데요. 자기 페이스북에 계속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 여성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위안부로 지내했던 조선의 그 여성들, 삶, 또는 역시 그런 상황에서 몸을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됐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 슬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 했다고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다면서요. 참 이거 네, 어떻게 하죠? 그 요시마스가 대단한 점은요. 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관철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점을 아직도 슬프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의 그 발언을 쭉 밀고 나갔는데요. 그야말로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쁜 진정한 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일본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뭐, 이분이 그 비판이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뭐,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그 요시마스 이쿠미의 행보는 네. 원래 초 한국을 방문했던, 그 네. 한국을 방문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덥석 사죄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행보와도 네.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모쪼록 일본 유명인사들의 이런 양심 발언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일, 아베 총리가 한번 보고 교훈을 좀꼭 받아야 될것 같고요. 미인대회 우승자인 명문대 출신 이 미인대회 우승자마저도 그야말로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우익의 비판에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